어째 은서방이 안 보이네. 가게 애들한테만 맡겨놓으면 안 돼. 요즘 애들 어떻게 믿어? 저녁 먹으러 갔나 봐. 은서방 가게 안 비워. 얼마나 열심인데. 당연하지. 집불도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지. 내가 지놈이 뭐가 이뻐서 가게를 해줘. 너하고 지수 기죽지 말라고 해줬지. 알지. 추워. 창문 닫아. 잘 가고. 지수만 아니면 확 그냥. 엄마 그만. 이제 그만. 알았어. 알았다고. 왜? 안녕하세요. 그쪽 때문에 안녕 못하네요, 내가. 아니,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 애들 주변에 설정거릴 거예요? 뭔가 크게 오해를 하고 계신 모양인데요. 저 그런 적 없는데요. 가게를 이쪽으로 낸 것도 어르신 애들이고요. 집을 이쪽으로 얻은 것도 어르신 애들이에요. 지수 유치원 문제도 있고 가게도 있고 세 식구가 움직이는 것보다 혼자 움직이는 게 간단하잖아요. 아니 안 불편해요? 이러고 얼굴 보면서 사는 거? 엄마 좀! 제발 좀! 어르신 애들 대신 밤낮으로 병수발 들 땐 아무 말도 안 하시더니 그댁 식구들은 참 일관되게 경우가 없으시네요. 그건 그거고 이건 아니죠. 이렇게 암치도 않게 이렇게 무시로 당당해. 착각하지 말아요. 아직도 그쪽이 조강지 천주라는 모양인데 이렇게 계속해서 왕래하면은 앞으로는 되게 내 언녀야. 아우 왜 그래 정말. 할 말 있고 안 할 말 있지. 가. 얼른 가. 당해봤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. 우리의 심정이 어떤지. 지은 제가 있으니까 아무 말 못하는 거지. 괜찮아서 아무 말 안 하는 거 아니라고. 아 그쪽은 화를도 냈지. 이걸 바보 천치같이. 몰라. 난 몰라. 좀 잘 살아주면 안 되겠어요?